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 하면 저기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했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자가 아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 우리가 뭐 자유 자본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제가 볼 때는 이쁘게 후려한 것 보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그 가운데가 이제 가는 도중에 그게 복지 국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이게 말을 어떻게 포장을 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 공이 공평하게 사는 계산한다 나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공산주의 국가는 이게 정신적인 거나 이런 뭐 교육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둔게 아니라 돈 물질에 포커스를 둔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원과 돈 자원을 갖다가 얼마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쓰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둔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많이 틀려요. 그 자본주의하고 이제 중간적인 개념이긴 한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 조직 국가나 정부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냥 돌아가야 이게 진짜 사회주의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저기 뭐냐 누군가 집도 질라면 노가대도 떼야 하고 힘든 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이런 저기 힘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예전에 제 중국 같은 데 본데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를 먼저 기본이잖아요.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기본이 의식주예요. 식, 먹는 거, 식, 주, 집. 이 기본, 저기, 욕구예요, 인간의.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넘어간 거예요. 자, 요즘 돈 없다고 해서, 좋은 옷을 안 입어서 그렇지, 돈 없다고 해서 헐벗고 굶지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깔아서 저기 공짜로 저 의류수거 가면 공짜 옷이 겁나게 늘려서 좀 약간 남는데도 막 명품도 나와요. 자, 의는 그렇게 많이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의류 이게 뭐냐 섬유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저기 옷에 대한 그게 저기 뭐냐 이런 기본적인 요건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식이 문제예요. 인구가 많이 하고 나중에 대기근이 한 번씩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가 되면 식량 자원 쟁탈전이 한번 일어나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의식, 그다음 주, 이제 집.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은데 예전에 뭐 중국 같은 데 보니까 3D 프린터로 집을 찍어 그냥 만들어내더라고. 야 그거 보고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데 뭐, 이게 가능해? 이게 프로그램하고 컴퓨터 딱 넣으면 지가 딱 가가지고 3D 프린트로 집을 갖다가 이렇게 막 짓더라고 중국에. 저게 가능해? 근데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로 봤을 때 문명이 이게 발달했잖아요. 그럼 인간이 굳이 저기 이게 위험하고 우리가 3D라고 하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렵고. 3D가 뭐냐? 첫 번째, dangerous, 위험하고, dangerous. 하여튼, 3D가 위험하고 힘들고, 저기 지저분한 일. 이걸 하기 싫어하잖아,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좀 영적이기 때문에 다 싫어해요. 동물은 좋아하냐, 동물도 싫어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 하기 싫어. 그걸 누가 시켰대? 노예한테 시켜. 그래서 옛날 노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이미 발달했죠. 지금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농사를 짓는 데서 트럭 타한 대가 이게 막 전기로 트럭 타 이게 논을 갈잖아요. 한 1,000명이 할 일을 트럭 타한 대가 해버려요. 큰 트럭 타가. 겁나게 큰 트럭 타가 예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직접 이거 파가지고 곡괭이 비슷한 걸 파가지고 땅을 일궜어야 돼요. 농사를 지려면 한번. 근데 지금 트럭 타가 쑥 지나가면 그냥 1,000명이 하루 동안 할 일을 갖다가 트럭 타큰 트럭 타가 하루에 한대 해버려요. 이미 문명화가 이미 돼버렸어요 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트럭 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그 힘든 그 복갱이지를 천명 일두야. 그걸 누가 하냐? 노역들이 많이 했죠. 이제 제국주의나 식민지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봐도 엔진 기술이나 이런 기계 기술이 발달하게 돼. 여기서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게 진짜로 이런 말은 그런데 근로자가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로자가, 노동자, 근로자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AI 기술이 이게 발달이 되잖아요. 어떤 거냐면 AI 로봇이 모든 근로자의 모든 노동자 근로자의 일을 다 대처를 해버려요. 그럼 공장에서 찍어놓은 AI가 어떻게 되냐? 노동자보다 더 훨씬 임금도 안 줘도 돼, 밥도 안 줘도 돼,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근데 얘는 일 더 잘해, AI가. 그럼 AI를 쓸까요? 설치를 해서 쓸까요? 인간을 쓸까요? 그럼 다 대량 실업 상태에 가요. 이제 이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바이오 사업이 이쪽에서 클론 노예 시장이 열리면 나중에 보통 클론이 장기적 출용, 딱 뻔해, 장기적 출용. 나중에 이게 뭐야, 이게 저기 뭐냐, 그 저기 뭐 성, 이게 성 노예용,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용병용, 용병, 예, 군대 용병용으로 이게 세 번째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저기 이제 이게 하면 이게 저기 노동 근로자, 예, 이제 여러분도 노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다 클론이 대처를 해요. 왜? 클론은 월급을 안 줘도 돼. 돈이 안 들어, 기업 입장에서. 그럼 클론을 안 쓸 수가 없겠죠. 클론을 오히려 안 쓰는 회사들은 도산을 하겠죠.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클론 시대가 오게 되면 저기 이런 공장에서 이런 근로자, 뭐 청소부, 잡단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단순한 일, 이게 트럭 운전사 단순하잖아요. 이런 단순한 일부터 뭘든가 이런 저기 이런 기업들이 클론으로 다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일반 저기 이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들은? 네. 아무도 고용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자가 돼요. 실직자가 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에서 뒤지겠죠. 그럼 나중에 사회적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실직된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때 정부를 처음에 하지만 정부는 강한 저기 군대력이나 이걸 이렇게 억압을 하면 군대한테 안 먹혀요. 그런데 기업들한테 이렇게 해봤자 안 통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일 만만한 클론 근로자 노예들을 학살을 하고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요. 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 일자리 누가 뺏었어? 저 클론 노예 새끼가 뺏었어. 저 클론 새끼가 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저 새끼가 뺏었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우리, 내 처자식이 지금 돈을 못 받아 처자식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자, 이게 사회적으로 폭동이 일어나. 그러면 직업을 잃은, 근로자는 처자식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사회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정부한테 했는데, 정부는 이게, 이제 군대를 해서 이게 억압을 하면, 이게 끼낑해버려요. 그러면 만만한 게 누구냐? 예. 그러면 클론 노예들을 갖다가 이게 막, 저기,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게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죠. 왜? 만만하니까. 힘이 없고 만만하니까 나중에 클론 노예들 갖다 학살을 했대요. 왜? 자기의 그 저걸 했어요. 이런 자본주의 체계에 가면 클론 노예로 해가지고 모든 이런 저기 단순 노무직이 있죠. 청소하는 사람, 여기 노가대 이렇게 하는 사람, 공장에서 단순 이렇게 조립 라인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퀴나 꼈다 맞았다 하는 사람. 이런 직종이 먼저 이제 이게 파탄이 일어나요. 단순한 직종.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안 그래도 그런 단순 노무로 사는 사람은 사회적이 약자고 임금도 적게 받는데 해고가 돼서 일자리가 없어. 어디서 누구도 이게 채용을 안 해, 기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돈이 없으면 장발청처럼 저기 빵을 털던가 아니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저기 이게 그냥 굶어 죽을 사람은 없죠. 뭐라도 저기 지렁이에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뭔가를 해야겠죠. 그럼 처음엔 정부하고 이런 기업들 상대로서 하지만 이게 안 통해. 법적으로 이미 법은 기득권 자본주의에게는 지금도 똑같아요. 기득권층한테 다 입맛에 밖에 법이 다 짜여져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근데 최고 만만한 애들을 이제 저기 희생을 해요. 그게 누구냐? 직접적으로 내 일자리를 뺏은 저 클론 노예 새끼.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일자리가 돌아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좀 약간 건달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클론 사냥이라는 자, 이게 잔인한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클론 노예들, 근로자들 갖다가 공장 같은 데 일시에 덮쳐가지고 다 클론 노예를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실제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체계에서 이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클론이 먼저 이게 발, 이게 되게 노동 대체 인력으로 클론이 발달된 클론을 먼저 저기 하고, 클론이 발달 안 하고 AI가 먼저 발달하는 그 문명에서는 A 반대로 옛날 그래서 제가 오버워치 그러는데 AI를 학살을 하러 다녀요. AI는 이제 박살내러 다녀요. 이제. 똑같아요. 누가? 저기 근로자들이 이제 저기 뭐냐. 해고된 근로자들이. 이게 사회적으로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본주의 체제로 가면 다 거기서 그 거기를 못 넘고 대부분 인류가 멸망을 해요. 거기서 조금 있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번 시대는 클론을 아예 다 원천적 법적으로나 이게 윤리적 문제가 있다 다 막아서 아예 그 클론적 노예 공장을 아예 못 만들게 아예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다 막았어요. 종교적 윤리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남은 거는 AI 시대예요. 이제 AI 시대가 오면 이제 단순직 있잖아요. 최고 대표적인 게 운전 이제 자율주행 나오네 말이죠. 그럼 운전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겠죠. 진짜 잘리겠죠. 그리고 단순한 공장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란에 들어간 사람들 AI가 더 잘해요. 불평불만 없이 월급도 안 줘도 돼. 그런 뭐 청소나 용역 뭐 단